지난해부터 고입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진학하도록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시험 보고 졸업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길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부터는 고교 입학 전형 일정을 연말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교 입학 전형 일정이 지난해보다 늦춰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고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 산출 기준일을 지난해 11월 29일에서 올해는 12월 19일로 3주가량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가 결정된 후 중3교실 학사 운영이 시간 때우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고입 승적 산출일을 약 20일 정도 늦추어 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계 고교의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조정됩니다. 정기고인 특목고와 특성화고 특별전형 원서 접수는 8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 접수는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울산 외국어고와 청운고의 원서 접수는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로 울산 지역 외에 특목고와 자사고 지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이든지 본인의 성적이 있으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가운데 2명 이상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될 경우 희망에 따라 동일 학교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타 시도 졸업생이나 전입생 가운데 봉사활동 기준 시수가 울산과 다른 경우 학년별로 환산한 시수를 반영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고교 입학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8일 중3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